딱해줘야 되는데, 아. 울트러지는데. 손맛이 아주 어머, 강할 것 같은 느낌? 이게 간이 다 밴 것 같아, 어떡해. 안 먹으면 안 될까? 응? 맛있는 맛은 있겠다. 나 이거 한 입에 먹었네. 한 입에 먹는다. 우와. 간짜장. 오, 약간 손맛이 좀 있는데, 오. 이렇게 먹어. 자몽, 오렌지 중간? 그런 맛? 이건 깨끗하게 딱. 와. 자몽이랑 오렌지 중간 맛. 맞아. 자몽 오렌지 오, 중간 맛인데, 씨도 없어서 먹기 편해. 오. 아, 우셔. 아, 이게 씨다. 신 부분 먹었나 보다. 못 찌는 사람 먹는 과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안 될걸요? 사과는, 사과 배는 괜찮은데, 귤은 안 돼요. 아, 사과 되구나. 사과 잘 먹어. 너무 좋아. 와, 아, 근데 엄청 맛있다, 이거. 맛있어, 다 먹어. 아, 그, 껍데기가 안 까졌어요. 귤은 2호가 맛있지 않나요? 2호가 뭐지? 아, 크기 말하는 것 같은데? 크기? 되게 조그만 거? 아, 그 조생귤. 그거 말하는 거. 그쵸? 네. 어. 까기가 너무 힘들어서. 똥구레님, 먹어야죠. 뭐 그게 말이라고 물어봐. 맛있는 닉네임. 어머, 먹어야죠, 진짜. 어, 맛있겠다. 똥구레님. 감사합니다, 200개. 어, 감사합니다. 똥구레님, 귤 좀 주실래요? 닉네임 바꿔야지. 이것 봐, 닉네임이 자기 얼굴을 표현하는 거잖아. 어? 아, 치킨천사님이구나. 맞다, 맞다. 아까 그거 말했던 그 어리선이한테 뭐라고 했던 거, 그거 컨텐츠 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이만 잘 갈게요. 오, 주무세요. 우리 천사님 근데 오랜만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이렇게 또 리방에도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주무세요. 나 겨울 들어서 귤 처음 먹어봐. 진짜? 귤 아니라니까. 골드 아니라니까. 골드야. 귤보다 좋은 거. 나는 어저께 은비가 아그 우리 그 숙소에 있던 귤을 사왔고 안 먹으니까는 언니 귤 먹을래 했는데 먹었더니 한 며칠 된 거였어. 사온지. 귤이 막 희망이가 없더라고. 귤은 그지 지들끼리 막 사가던데. 그렇지. 박스에 오래 놔두면은 상해요. 그게 왜 그런 거지? 그게 흐물어져. 뭉쳐두면 안 돼. 냉장고에 넣긴 뭐하고. 나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 다 3분의 1 상했었어. 됐다. 이번엔 깨끗하게 됐다. 이거 많이 먹어야지 감기 안 나. 감기 빨리 안 잡는 말이야. 그리고 요거 있잖아. 요걸 먹어야지. 이게 위에 게 좋대. 이거 먹어. 어우, 시원하니까 더 맛있네. 그냥 차가워야 맛있는 것 같아. 여기 입술 좀 닦아야 될 것 같아. 네? 카레 묻어가지고. 카레 묻었어. 여기 옆에. 응? 점인가? 점인가? 작아, 역시.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자꾸 보다 보면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울리잖아. 우리 집인데. 어울리나요? 어깨가 넓긴 넓다, 근데. 여기 등발이 있어서. 서진이님 질투하다 가는 거야? 아유, 질투하시, 왜 가요?
미안해, 좀만 참고 살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넓은 것 같아, 다행히. 남자가 너무 약해 보임. 남자가. 어머, 내 주변에서 그래도 아근 오빠가 좀 더 제일 등치 있는데. 오빠,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 라고 우리 쩡이님이 말씀하셨는데. 쑥스러워 보였나봐. 뭔가 부조화스럽, 뭔가, 막은 오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책 읽는 발음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신데, 본인 딴에는 정말 열심히, 즐겁게, 즐거워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발음이 좀 이게 책 읽는 발음이라서. 그렇게 보였나? 좀 무뚝뚝하게 보이는 건데, 왜 옛날 보면 그 경찰청 사람들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본인 딴에는 정말 재밌게 방송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남자가 말이 없어. 나는, 로또 돼도, 와!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약간. 어머, 오빠, 우리 로또 되면 바로 태국으로 떠야지. 태국에 살아야지. 태국에서 그 하인들 두고 살자. 콘도? 정원도 이거 꾸미고 잔디밭에서 거기서 아이들 키우면서 막 있으면 좋겠어. 맞아. 태국에서 살고 싶다. 근데 옛날에는 남자 보는 이상형이 조금 잘생긴 사람만 좋아했는데, 잘생긴 사람만 좋아했더니 성격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직한, 우직한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목구비 뚜렷한 사람 좋아했었어? 응? 이목구비? 그치. 난 좀 이렇게 진한, 느끼남 좋아했지, 원래. 남자다운 스타일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내가. 눈이 높네. UFC, 그, 김훈 선수, 우리 치얼업에서 인터뷰 갔거든? 근데, 어머, 어깨, 이렇게, 등치 큰 남자도 왠지 저, 김훈 선수가 이렇게 잘생긴 스타일은 아닌데, 되게 남자답고, 막, 박력있고, 막, 힘세고, UFC 선수니까. 그렇지. 그런 거에, 저렇게 괜찮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바뀌었나? 그때부터는 좀 남자다운 게 좋은 것 같아. 남자다운 스타일이 더 안 질리고 그냥 오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겨도 잘생긴 거 3개월밖에 안 가, 솔직히. 내가 살아봐서 하는데 옛날에 오빠는 뭐 이쁜 여자랑 살아봤어? 이쁜 애는 딱 두 명. 두 명? 몇 명 중에 두 명? 10명 중에 2명? 걸레한테 10명 중에 2명? 많이 안 사귀어봤어요. 도키도키 어서오세요. 맞아요. 여자나 남자나 3개월. 이게 매력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꼽수키바트 안녕. 매력을 따지면 좀 오래 가는 것 같고. 근데 그 부부 사이는 솔직히 친구처럼 내 인생의 친구를 찾는 것 같은? 친구 같은 부부? 얘랑은 평생을, 이 사람하고는 평생을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다. 싸우더라도 화해하고, 그런 사이가 부부 사이의 최고의 금술 아닐까 싶어, 내 생각에. 그래서 여자 언니 매력이 뭔지 말해주세요. 막은 오빠! 라고 말했어요. 그건 남 있는데 좀 말하면 좀 부끄럽잖아. 내가 살짝 피해줄까,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여기 우리 못지않고 있고. 그럼 나 없다 생각하고 미련이? 내가 살짝 궁금한 거 없지. 내가 여기 방에 숨어있어. 요제프, 제프 어서오세요. 든든함? 든든함. 뭐라 그래야 돼? 든든하고 든든한 건 맞잖아, 당연히. 당연히 맞잖아요. 든든하고 약간 뭐라 그래야 돼? 묘한 매력이 있어요.
계속 할 말 없으면 넌 매력이 없다고 하잖아. 어, 언제 왔어? 어? 아, 옆에 계속 듣고 있는데. 아니, 뭐, 매력이 뭐예요? 막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할 말 없으면은 그냥. 뭔가 갖다 붙여야 되는, 붙여야 되는.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말하려면은 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든든하다고? 내가 힘 더 세서 그렇지. 어, 무거운 거 잘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든든한 게. 내가 힘이 없으니 요새 허약해져가지고. 응. 어? 여자는 든든만 하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잖아. 되지, 당연히. 야, 뭐, 힘 약한 남자도 있을 수 있지, 뭐. 여러분, 든든이랑 듬직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제프님이 말씀을 잘하셔. 이런 것 같아. 와이프가 든든하게 남편 내줘 해도, 이런 것 같아. 우리 주말 부부예요, 떡이님. 어디서 재떨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 아니야. 커피에서 나나? 재떨이 냄새가? 잠깐, 재떨이 냄새가 확 왔었거든, 방금? 재떨이가 어딨어? 근데 커피 마시고 나서 갑자기 확 왔어. 뭐지? 어? 아까 나갔다가, 밖에서 이렇게 냄새 뱉나 보다. 그게 아니고, 어디서 많이 맡아본 그런 스멜이었어. 오랜만에 그래. 구수한 냄새 나니까 좋네. 어, 아근 오빠가 담배를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야죠. 진짜 오래 폈다가 끊었어. 어, 둥둥님, 안녕. 어, 어디? 어, 둥둥아, 거기 추천한 보이지? 거기 넣어주면 돼. 거기 추천하면 점 찍혀 있어. 어, 보여? 용돈줄에 매형이래. 아니 내가 아까 돈 뺀 거 봤거든. 아, 은행에서. 어, 돈 찾았구나. 아, 재떨이 냄새 났다고 했다고 나 물어. 근데 아프진 않아. 알았어, 안 그럴게. 재떨이 냄새 안 난다고 할게. 못지야. 미안해. 내가 오늘 립스틱을 안 바른 게. 나 립스틱 바르면은 그 둘이 있으면 되게 세 보일까봐 그냥 조금 아파 보이는 컨셉. 와, 이게 색깔이 있는 거랑 틀리네, 화. 좀 이렇게 있으면 좀 힘이 없어 보이잖아, 좀. 와, 입술 색깔이 이렇게 틀리구나. 아니, 하도 나한테 막 세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어쩌니까 그래도 요즘에 감각이 좀 살았네. 겨울이라고 저렇게, 어, 핑클 화이트 느낌. 어, 느낌과 세련미를 같이 내다니. 역시, 대모님다워. 이렇게 소화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어, 하은진 뭐야? 하은진이 어서 오세요. 복근 없다. 복근 있어야 보여주지. 자꾸 왜 사람들이 없는 걸 보여달래? 그러니까 있는 거를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 거를 물어봐야지. 안 한 걸 자꾸 나한테 물어봐. 바로 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아, 잘쓰다 언니, 어머. 어, 잘쓰 누나 어서 오세요. 가져왔지. 파김치? 파 섞겠다, 아주. 아, 파김치 분명히 잘쓰 언니가 주면 갖고 온다고 했는데, 또 그냥 오셔가지고 파김치 다 섞겠, 아주 무거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떡해. 안 쉬었어요? 오, 원래 금방 쉬는데 안 쉬었던. 오. 하셨구나. 아, 아파. 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그럼. 그대로라고 하네요. 남친분 저 트젠분 성 전환 몇 살에 했는지 대답 좀. 아까 말 답변해줬잖아. 안 했다니까? 몇? 제프님 그러니까요. 꼭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 해야 돼요? 주인공 누구였더라? 마스코리 사람들. 권상우니? 권상우랑 또 그 여자 주인공 그... 있잖아. 한고 여기 한가인. 한가인. 한가인 맞나? 한가인 맞을 거야. 막. 한가인 같잖아. 한가인 맞을 거야.
상가인 같지 않아? 엄마 철수 언니 벌써 가? 어, 저, 주무시러 가는 거예요? 철수 언니 잘 자요. 주무세요. 아, 감기라 다 아프겠다. 어, 감기 얼른 나서야 될 텐데. 권상우 한가인 같지? 엎드려 잘 밟기다. 그래도 내가 너무 뒤에 있어가지고. 스포니머니 감사합니다. 아, 용돈 달라고. 용돈 받으려고, 역시. 알바 고용했나봐. 공짜는 없어. 아이고. 아 이정진. 근데 둘 중에 어. 누구 닮았냐고 하면 이렇게. 나는 근데 아균 오빠 보면은 거북이? 어 아니 누구 생각나냐면은 눈썹 때문에 더해 이창훈 씨가 생각이 좀 살짝 나. 이창훈이 탤런트 아닌가? 어 탤런트도 있고 개그맨도 있고. 참 맹구 아 맹구도 이창훈인데 이름이? 잠깐만 눈썹이 눈썹 나 밀어야 돼. 잠깐 이창훈 눈썹은 약간 봐봐 여기 봐봐. 눈썹을 여기를 더 올려 여기를 더 그려 살짝 이렇게 좀. 이걸 없애고 싶은데 나는 어? 나 산을 없애려고 봐봐. 그럼 아 얘를 없애야겠다. 얘가 없어야지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려주면 안 되고 밀어야 돼요 저는. 눈썹이 두꺼워가지고 머털도사 눈썹 약간. 그래서 눈썹 미는 거를 샀는데 내가 손을 못 대겠어. 망칠까봐. 다듬다가 다 밀면 어떡해 내가. 근데 남자가 내가 일본에 있을 때 남자들 일본 남자들은 눈썹 정리하고 다니잖아. 얇게. 근데 그렇게 꼴보기 싫더라고. 아 그렇게까지는 아니 완전 좀... 일본 여자들은 눈썹을 진짜 여자들처럼 밀거든 그렇게 얇게. 그래 그리 그게 그림 너무 아니야? 이상하더라고. 아니, 얇게 밀어 진짜 작대기처럼 그렇게 미는데 너무 꼴보기 싫었어. 그게 일본은 그게 대세인가?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 드라마나 우리 보면은 다 밀었던데 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밀고 그리고 그런. 정은님 말씀하세요. 아 미용실 가면 뽑기에는 너무 아파. 어우 뽑기는 일본 남자들이 어 자기 가꾸는 걸 그루밍 한다 해요. 아 미용실 가면 해줘. 아 머리 자를 때 저 궁금한 거? 어 이미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도 대우가 벌써 다 얘기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은 어 괜찮아요 말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나도 궁금하거든. 뭘 말할지. 어머 로벨님 어머 우리 어머 우리 여자 잘 만나신 우리 로벨님 들어오셨어. 로벨님 안녕하세요. 애인이 이쁜데 능력까지 로벨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야. 아 이거 동영상 볼 때도 눈썹 그런 애건 보기 그니까 나도 그래서 눈썹 미는 건 안 봐. 멍동 옷가게 남자애들 거진 일본 스타일. 눈썹은 안 얇잖아. 근데 눈썹을 밀어도 어울리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어울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아 나 눈썹 바뀌면은 이미지가 달라 보여. 그치? 눈썹은 좀 일자로 여기 밑에를 여기 밀고 지금으로 밀어주면 안 돼? 여기는 밀고 아 지금 밀까? 눈썹을 맡길 수 있어. 어머 고배님 32개 어우 내 나이 또 뽀록 났어 어떡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배님 아까 오빠가 준 걸로 믿지. 어, 야 와 얘는 되게 점프도 잘해. 어디다 놨지? 여기 아까 아 여기 있다. 모자 벗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너무 놀려가지고. 잠깐만 이쪽으로 하고만. 이렇게 여기 앉아봐. 나를 못 믿고 이렇게 눈썹을 맡기는데. 어차피 눈썹은 아니야? 잘하니까. 이거 떨어지지 않나? 괜찮아. 단털만 밀면 되겠다.
이게 남성용 같은데? 뭔가? 남의, 저기 남의 눈썹이랑, 아까서, 요, 여기가 포인트야, 요, 어, 요 앞에가. 뭐가? 남자는 좀. 어디, 손이 가야 귀엽지. 저 눈 감고 있었는데요. 어. 여기가 올라가 있으니까는 되게, 이창훈 씨야, 너무 나. 닮았었어. 참... 우리 보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눈썹을 그려줄까, 그냥? 그러면. 됐어. 이렇게 하고. 눈썹 그려줄게. 어? 아까보다 좀 난 것 같아. 그려줄게. 와, 근데 눈썹이 되게 넓다, 내가. 펜슬 어디 갔지? 눈썹 수술, 머리 수술로 좀 변했으면 좋겠어. 갈색으로. 아, 눈썹만 바뀌어도 이미지가 이렇게 틀린데. 잠깐만요. 나 되게 말랐다고? 나 팔 되게 얇아. 나 솔직히 옛날에 봤을 때부터 눈썹이 왜 저렇지 하고 있었어. 숱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넓어서? 눈썹 웃겼어, 사실. 눈썹이 웃고 있잖아. 와, 깜짝이야. 뭐야. 뭔가 문어 빨판이 들어왔어. 뭔가 문어 빨판이 깜짝 뽀뽀했어요. 잠깐만. 어, 잠깐만. 아, 다 끝났어. 잠깐만. 좀 정리 좀 해. 아까보다 좀 더럽겠죠? 짱구 되겠다. 어? 어, 눈썹이 좀 깔끔해졌어. 앞머리를, 그리고 머리를 앞으로 내려가면 앞머리에 지금 몰렸어. 아니, 모자를 쓰고, 뒤로 쓰고, 이렇게 하고 내려갈까? 귀엽게. 아니, 넘기지 말고, 이렇게. 아, 잠깐만. 이마를 가려보라고. 앞머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